포토는 이렇게 매일 아침 오늘 딴 겁니다. 따서 계속 먹고 있고요. 알로카시아 주니어들은 정말 여름이라서 잘 자랍니다. 예, 하나는 친구 사무실에 분양을 했고요. 지금 이제 세 그루가 남은 상태입니다. 화분으로 만든 건 선배님 댁에 드렸고요. 참외는 지금 처음에 수확해서 동네 선배님 댁에 드려서 강도는 그렇게 아주 달고 그러진 않답니다. 근데 신선하고 맛있는 참외 또 자라고 있습니다. 이쪽에 보면은 요거는 내년 이제 노각 내년에 오이 씨로 쓰려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. 예. 고추는 뭐 시기가 8월이 넘었는데 8월 지나고 있는데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요건 딸기 주니어들입니다. 주니어들. 예, 줄기가 뻗어 나오면 이렇게 휘무지로 해서 묻어 놓으면 이렇게 각자 잘 자라가더라고요. 올해 처음 배운 겁니다. 그리고 여기도 참외가 하나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딸기 메인 딸기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자리가 이제 서리태 콩을 지금 모종을 내기 위해서 심어놨습니다. 서리태 콩도 조금 있으면 이제 심을 예정입니다. 싹이 나면. 토마토들은 계속 뭐 이렇게 잘 열리고 있습니다. 정말 토마토가 정말 그 잘 자라는 작물인 것 같아요.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짜잔, 야, 수박을 제가 식당에서 씨앗을 몇 개 얻어다가 심었거든요. 그랬는데 드디어 자라서 요렇게 예, 수박입니다. 여러분들, 수박이 지금 달려서 요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야, 정말 기대되는 수박. 여러분, 시원한 수박 잘 자라기를 기원해 주십시오. 예, 수박 줄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쭉 타고 나왔습니다. 여기에 또 주니어 하나가 자라고 있고요, 수박. 예, 요렇게 도시농부, 바보농부.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바람 속에서 느낌이 가을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. 그 덥던 여름이 가고,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십시오.